백스테이지 챗 청취자 여러분 둘 셋 팍!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활동 기간은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상남자가 타이틀곡이었던 그런 스쿨러버 페어라는 앨범을 저희가 6월에 발매를 했었고요. 또 이번에 리패키지 앨범에 미스 라이시라는 곡을 한 가지 더 넣어서 최근에 또 발매를 했었습니다. 참 편하게 살아 조금 따위 안 꺼도 아무도 안아잖아 뭐 일단 저는 힙합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락이나 뭐 EDM이나 여러 가지 음악의 요소들을 사실 촬영을 와서 굉장히 많이 저희 음악에 많이 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음악이랑 힙합을 베이스로 많이 섞어서 여러 가지 퓨전 음악을 뭐 퓨전된 음악을 해보면 그것도 많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바다를 가고 싶네요. 바다. 네. 저 바다. 또 있어요? 네.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전 거창에 가고 싶습니다. 거창, 본인의 고향이죠. 저는 부산에 가고 싶습니다. 페루 가고 싶네요. 스페인어가 사실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언어라고 듣긴 했거든요. 뭐 영어나 중국어, 다음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언어라고 들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발음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기회만 있으면 배워보고 싶어요. 저 뭐 언어를 많이 배운다는 건 좋은 거니까. 네. 뭔가 저까지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 뭔가 팬분들이 이렇게 큰 함성을 주시면 뭔가 거기에 더 막 파이팅 돼가지고 더 열심히 뭔가 제 무대를 더 즐기고 더 퍼포먼스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되게 감동이에요. 저희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다 외우고 따라 불러준다는 게 무대 위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데뷔 당시 하면 데뷔 때 쇼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굉장히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갔고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또 기억에 남는 무대인 것 같아서 데뷔 쇼케이스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데뷔 쇼케이스 때 이제 엄청 큰 케이크를 받았었어요. 그 케이크가 되게 기억에 남는다. 먹고 싶었나 봐. 먹을 수 있는 케이크가 아니었어요. 먹는 케이크가 되게 아니라 장식용 되게 멋있는 케이크였어요. 아무래도 저희 얼마 전에 한 창단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저희 많은 팬분들 앞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했던 창단식인데 정말 많이 기억이 남고 감명 깊었던 순간입니다. 당연히 요건을 담당하면 좋겠죠. 하지만 근데 우선은 제가 또 팀 이름도 사실 방탄소년단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팀적인 걸 많이 보여드린 후에 정말 나중에 뭔가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한 번쯤 다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야, 너 이번에 랩 잘 썼더라. 네. 그게 제일 좋아. 네, 너 잘 썼더라, 이번에. 저는 그만 다니죠. 또. 노래 많이 늘었더라. 드디어. 너 괜찮던데?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들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좀 이제 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요? 저는 굉장히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관련된 닭가슴살 들어간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옛날에 닭가슴살로 이렇게 닭볶음탕 비슷하게 만들었던 요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볶음밥 네, 이런 거나 뭐 닭가슴살 샌드위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식품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만들어서 함께 많이 나누셨어요. 네. 네, 많이 나눴어요. 보통은 저 혼자 먹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함께 나눠 먹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그냥 저도 제가 우울할 때는 되게 웃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웃으면 그냥 뭐 있던 슬픔도 사라지더라고요. 와, 오히려 더 웃는다. 네, 웃어야 됩니다, 사람은. 스마일이죠. 저는 웬만하면 거의 매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녁에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너무 피곤하면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좀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다고 싶을 때만 운동을 좀 남아서 하는 편입니다. 딱히 세하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되게 좀 금방금방 쓰는 편이긴 해요. 뭔가 한 곡 자체를 만드는데 좀 빨리빨리 영감을 얻어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틀이면 한 곡 정도는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데요. 저는 주황색 머리가 가장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남자 앨범 때 저희가 주황색 머리로 한창 제 이름이 좀 떴었거든요. 아예 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 학교를 자주 못 나가서 친구들 얼굴을 볼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고요. 기회가 된다면 빨리 친구들과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게 개인 멤버마다 다른데요. 저는 일단 일어나면 밥을 먹고요. 뭐 제이홉은 일어나자마자 씻는다던가, 슈가는 일어나자마자 정말로 빠르게 정말 눈 깜빡할 새에 정말 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장 먼저 차에 타고요. 뭐 지미 같은 경우도 가장 뭐 먼저 일어나서 뭐 밥도 먹고 씻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제일 깨우기 힘들어요. 제일 아니잖아요. 잠이 많습니다 제가. KBS 월드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희의 답변들이 좋은 답변이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please stay with me?